성경과 과학 70번째 강의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있는 것인가? 창세기 1장 31절을 읽으면서 오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정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더라.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작품을 보고 아주 심히 좋아했었습니다. 창조주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신 기록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심이 전혀 없는 줄 나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의외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언제부터 존재하였는가? 궁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이 있다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누가 낳았는가? 즉 하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누구인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있다면 인간 세계에 함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등의 질문들이 어느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것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추려 본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만의 질문이 아님을 한편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질문들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못된 사람,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취급될까봐인지 내놓고 질문을 못하고 있는 자들도 있음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러한 질문들을 역사 과학 서적에서 찾아 해답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말을 하는 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잘못된 과학자들의 말을 듣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한 예를 들어본다면 우주의 탄생과 지구의 생성에 관하여 말을 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에 매우 높은 에너지를 가진 작은 물질과 공간이 거대한 폭발을 통하여 우주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기록 문서가 발견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험의 결과로 증거된 것도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에 태양계의 일원으로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태양 주위에 많은 미행성이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지구가 행성되어 탄생하였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는 우주 공간에서 떠돌던 물체가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완전히 불에 타지 않고 지상에 떨어진 물질을 가지고 태양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 역시 이 사실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기록 문서가 발견된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실험을 통하여 증명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추종하고 있는 사실이
참 이상하고 아이러니합니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거대한 에너지가 거대한 폭발을 통하여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지구상에 우리 주위에 보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찾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화산이 폭발하였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나 빌딩이나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하나가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빌딩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파괴된 흔적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진화되어 나 사람이 되었습니다 는 사건이 인류 역사상에 단 한 건이라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조상님을 찾아 뵙기 위하여 원숭이 동물에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고 합니까? 조상님, 그동안 이곳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잘 보살핌을 받고 계십니까? 라고 문안 인사를 진정으로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경거리로 여기고 있습니까? 원숭이가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과학자가 말을 한다고 하여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익숙하고 있으면서 성경에서 말을 하는 모든 것은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은 신화로 여기고 있고 재미있는 이솝 이야기처럼 듣고 말을 하는 이도 있고 좋은 교훈을 담은 최고의 도덕을 말하는 도덕책으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결국 과학은 크게 보이고 성경은 작게 보이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즉 성경은 믿을 수 없고 고대 기록된 전설이나 야사로 취급되어지고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 말에는 거짓되고 증명되지 않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믿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과학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그 책임은 기독교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내에 성경을 연구하고 강론하는 자가 그렇게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 말을 한다면 목사님들 가운데 있습니다. 즉 다시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씨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자기 아내의 말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하늘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은 아브라함의 씨바디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씨바디한 결과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온 세계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형제 전쟁에서 종교 전쟁까지 이르게 되고 있습니다. 왜 이슬람이 저렇게 번성하였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씨로 이루어지게 된 결과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씨바디 사건이 오늘날 비극의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사례의 말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여 씨바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아브라함의 씨였기에 축복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99세에 아내 사례가 아기를 가질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00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분의 뜻을 기다리지 아니한 결과는 인류 역사 종말까지 크나큰 재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은 크게 보이고 성경은 작게 보이다가 성경 이야기는 씨가 먹히지도 않는 하나님께 사신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고 그분이 때를 기다리지 아니한 그 결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집중한 것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작게 보이고 씨가 먹히지 않는다는 성경은 역사 과학 속에서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언서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밝혀둡니다. 앞 서두에서 나열된 질문들을 역사과학서인 성경에서 모두 해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것을 보시고 매우 좋았다고 감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질을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왜 보여주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물질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물질은 물질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은 영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치 공기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그 공기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면서도 존재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있다면 언제부터 존재하였나? 하나님이 있다 하는데 언제부터 있었단 말이냐?